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어제 10% 넘게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과연 두 분의 전문가, 오늘 두 분 다 다원시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의 모멘텀, 삼성의 든든한 지원군 뒤에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지분 투자와 관련된 혜택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연 다원시스, 삼성의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원시스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원시스가 어제 참 이게 공교롭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뚝뚝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에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다원시스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자, 다원시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역시 역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일단은 어제 내용을 좀 봤는데 어쨌든 네. 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악재일 수는 없잖아요. 호재일 수밖에 없고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호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에 끝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마 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어제 상승 힘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기보다는 아마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전방업체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다원시스의 좀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차세대 나노 반도체 에칭 공정용 전자식 임피던스 매처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이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고 네. 어제 물리학까지 공부할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렵게 얘기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가 좋습니다.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TSMC, 인텔에 이어서 이제 2나노 개발에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3나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개발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 나노미터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데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계속 작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노수가 작을수록 여기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더 많게 적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성능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소모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효율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나노미터가 작아질수록 좀 더 미세화가 되기 때문에 이 미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이 반도체 공정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좀 더 미세화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정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초미세 공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노광공정 그리고 식각공정 그러니까 에칭공정이 식각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임피던스 매처 이게 플라즈마 방식 그러니까 플라즈마 생성하고 유지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식각공정을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속에 담그느냐 안 담그느냐 따라서 그러니까 액체에 담그게 되면 습식이라 그러고 안 담그게 되면 건식이라 그러는데 이 방금 임피던스 매처 같은 경우는 건식 공정인데 이 건식 공정에서 이 플라즈마가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제4의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양자 물리학까지 봐야 되나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이 제4의 어떤 상태가 되는데 이 4의 상태가 그러니까 플라즈마 형식으로 이제 식각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손상이 작아지게 되고 식각 선택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각 선택비가 높아진다는 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식각 속도도 균일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불량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낮아지게 되고 식각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손상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임피던스 매처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임피던스 매처가 필요한 이유는 이 공정 미세화. 그러니까 계속 미세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 그 증시에 좀 주목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술을 다원시스가 개발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이나노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술을 이 다원시스가 이제 한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어제 올라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한참 설명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제, 네. 쉽지는 네, 않았네요. 네, 반도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다원시스 예전부터 저희가 잘 알려진 게 인공태양 쪽으로 많이 알려졌었죠. 예, 그런 만큼 핵 융합 전원 장치라든가 뭐 지금 플라스마 전원 장치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었던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임피던스 에처 이쪽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서 보고 만지고 뜯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냥 이제 에칭 공정 시간을 한 20% 단축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는 기술이 나왔었을 때 그만큼 충분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 램 리서치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낙점을 했던 상황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내년에 한 내년 초에 한 50억 정도 초도 물량 들어간 뒤에 계속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부터 다원시스는 2010년도 상장하면서 매출액이 300억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 10년 정도 지났죠. 3천억대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뒤는 매출 3조까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네. 야심찬 기대를 기술력을 통해서 뭔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반응했던 흐름은 단기 차익 매물은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이 중기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나올 수밖에 그렇군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니까 어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두 분 다 뭐 공통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이 협력, 협업이 훨씬 더 많아질수록 매출이나 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테니까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원시스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